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솔직히 군대 휴대폰 그냥 주고 언제든지 부대 밖에 예스! 요즘 군인네들은 정신력이 약해. 군대 자체를 그냥 모병제로 하자 그러지 그러냐? 응? 나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핸드폰만 열 것도 없어. 만지기만 해도 그거 하나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우리는. 응? 으이 나가고 핸드폰 그 군대 써라니까 딱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 우리 때는 이제 핸드폰이 금지였잖아. 그때 당시에 나랑 동안이 아까 까만콩 군 있잖아. 우리 둘은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새로 샀어. 가지고 있던 예전 핸드폰을 내고 우리 새 핸드폰을 들고 부대로 복귀했지. 왔어. 우리끼리 막 자랑했어. 막 야 이게 노트 뭔데?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었어. 생활관 있잖아. 생활관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제 깡콩관이 여기 앞에서 핸드폰 이렇게 들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야 와 이게 노트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제 와나나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 요런 구도였었는데 우리 중대는 홍코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홍코라 불리는 사람인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은 이 사람 특유의 입김이 있어. 이 입김만 들으면 애들이 하던 핑계 하던 말 다 멈추고 싹 다 입 닥쳤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애들 엄청 시끄럽게 그러 막 하는데 홍코가 이러고 있다가 시끄러워가지고 행정반에서 딱 한마디 그 사람이 한숨 한마디면 애들이 딱 조용해져.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석규 느낌 있잖아. 개뻑치네. 이런 느낌의 한숨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리 들려. 홍코가 까마득한 핸드폰 들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쌓였어. 거기 병장 내 동원대 아무도 함부로 말할 건 없었어. 한동안 행정반가 있어. 까마득한 거니. 알겠습니다. 딱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시야를 딱 봐. 근데 이 새끼들 분명히 동안이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닐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대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지금 나와. 진짜 뒤지기 싫으면 지금 나와 하면서 건물대를 하나씩 열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어. 막 찾아서 나오면 진짜 일 커진다 나와 이러면서. 그리고 나한테 오면 난 맨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 그 까만콩이 걸린 거 보고 여기 바지가락이 아래로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돌아앉지도 못했어. 돌아앉으면 이게 핸드폰 떨어져 있는 각도였어. 근데 홍코가 하나씩 열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 머릿속에 씨발 이게 제출하고 죄송하다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내 전전 건물대 딱 열고 딱 한테 안 나오면 되고 하지. 니들 이렇게 해봤자 내가 다 찾을 수 있어. 알아서 하고 딱 나갔어. 내 바로 손 건물대에서.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알아요? 홍코가 자리를 뜬 지 10분 뒤 행정반에서 알린다. 병장 누구? 병장 누구? 핸드폰 들고 행정반에 와라. 다 아니까 안 열고면은 말로 안 끝난다. 뭐야? 쟤도 어떻게 걸린 거야? 알고 보니까 카톡을 확인한 거야. 병장 누구? 그리고가 저일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나도 걔네들하고 카톡 나왔으니까.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도 우리 카톡한 거 보여줬으니까 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불려왔어. 근데 병장 누구 이상 행정반으로 와라. 와나나 이름 불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랑 까만콩군이랑 우스갯소리를 했어. 야 우리 씨발 설마 카톡 하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야 혹시 몰라 이름 여자로 바꿔놔. 나 혜연이로 바꿔놨었어. 마지막 카톡도 오케이 이거였어. 난 그때 진짜 사람이 진짜 다리 풀리면서 오줌 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때 내가 오줌 말했으면 진짜 지렸을 거야. 거의 또 썰 좀 한번 풀어야겠다. 우리 중대 부중대장이 엄청 FM이었어. 굳이 안 해도 될걸 너무 딱
딱딱하게 나 FM으로 막고 막 군장 검사도 개빡세게 하고 병장들 좀 내도 되는데 그냥 다 검사하고 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나름 그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병장이잖아. 친한 병장은 좀 풀어줄 법도 한데 개빡했어. 친한 건 별개였어. 무조건 군장 써야 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부대에 있는 홍코 그대 당시에 중대장도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어가지고 엄청 빡셌어.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험악한 중대였어 그때 당시에. 근데 어느 날 내가 말년... 난 말년 휴가가 길었어요. 난 말년 휴가가 며칠이었는지 알아 얘들아? 군대에 병장이 4개월이었거든? 근데 병장 4개월 동안 나가있던 날짜가 90일이 넘었어요. 저는 휴가가 총 144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임병장 사건에 이런 거 터졌어가지고 군인들의 그 마음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 지역 가가지고 막 벽화 그리게 하는 벽화 특화령이 내려진 거야. 근데 난 거기 파견 대장으로서 거의 거기 포상을 확 휘뚤어버렸어. 난 나름 또 끼가 많은 장병이었어. 막 연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나가고 막 부대 군 생활도 되게 잘했으니까 휴가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애초에 그리고 부대 자체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인재가 많지 않아가지고 대대장이든 누구든 그림 그릴 일이 생겼으면 나한테 부탁했지.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그림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건 휴가였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중대장이 되게 웃긴 사람이었어. 전 중대장이 범죄자였어. 어떤 범죄자였냐면은 군인들한테 돈을 빌려. 신병이 오면 신병 누구네? 돈 좀 빌려줘? 돈 빌려. 근데 우리는 좋았어. 왠지 알아? 그 돈은 갚아. 어떻게 갚냐?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면 그 돈을 돌려막아. 그래서 돈을 갚는데 돈을 빌릴 때마다 우리한테 그린카드라고 5장 모으면은 1박 2일 그 휴가에 붙을 수 있는 카드를 줘. 우리 만족해. 우린 돈 받는데 휴가도 받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병사들한테 그렇게 빌리고 간부들한테 빌린 건 제대로 안 갚았나봐. 그래서 간부들이 좀 화가 나 있었고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옆 중대 아저씨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군 간부에 찔러가지고 우리 중대장이 잡혀갔어요. 불법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행복한 불법이었지. 그 사람 유도 있어가지고 막 어디 훈련 가서도 다른 중대장 개빡세게 하는데 야! 이거 뭐 여기서 조교하냐? 야 삽 가져와! 계란 후라이 먹게 하면 막 계란 후라이 같이 먹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는 되게 좋았어. 나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돈 많이 빌려줬어. 나는 담배도 안 펴. 그때 당시에 좀 슬픈 얘기지만 전화할 수 있는 친구도 별로 없어. 전화비도 없었고 싸지방에서도 딱히 뭐 싸야 한거 없고 난 간식도 잘 안 먹고 휴가 나가서 집에만 있고 하니까 군대 월급이 막 쌓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중대장한테 돈 지금 버는 적적 다 빌려줬어. 버는 적적 그러니까 카드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카드도 받았고 벽화 그려가지고 포상도 받았고 뭣도 받았고 뭣도 받았고 해가지고 정기휴가 포함해서 144일 정도 나갔습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병장 때 거의 90일 나가 있었는데 진짜 막바지는 몰아쳐가지고 한 달에 아예 나가 있을 때도 있었어. 근데 찍턴이라고 한 번에 30일을 못 나가요. 9박 10일 하면은 하루 갔다 들어와가지고 또 9박 10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좀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찍턴 생활을 하던 이제 군장을 한 2개월쯤 남았을 때였어요. 혼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 이따 다음에 나가 뭐 해야지. 나 이제 사실 이제 뭐 머리도 기르고 뭐 해야지. 갑자기 부중대장 목소리가 혜원아 홍코 때랑은 달라. 홍코는 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부중대장님 목소리는 내 옆에서 들렸어.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요. 그 FM 부중대장 신입 부중대장 나한테 울렸지. 여완아 여완아 근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부중대장이 제 옆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마. 또 나갔어. 친하게 지냈던 그 순작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홍코랑 부중대장한테 핸드폰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뻔도 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어. 군대에서 진짜 운 많이 썼어. 그래서 그 운을 대가로 대학생활에 썸은 고사하고 친구도 별로 없어. 근데 난 만족해. 군생활 좋았어. 오죽하면은 후임들이 슬로건도 있었어. 군생활은 정의한 병장님처럼이라고. 난 욜로 병장이었거든. 진짜 애들 혼내는 것도 없고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적이었어. 뛰어다니고 막 샤워하고 나면은 진짜 팬티도 안 입고 막 복도 돌아다녔어. 저기 선생님! 뭐? 먹을 거 있냐? 갖다 줘야 돼. 그냥 막 천방지축에 사이코인 줄 알았을 거야 진짜. 나랑 6개월 사이 나는 선임이랑 이상한 방법으로 싸웠는데 선임이 친하게 친했는데 좀 장난 좀 이상하게 쳤단 말이야.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샤워도 오줌 싸. 근데 그 오줌을 내 쪽에다가 총구를 돌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빨리 후다닥 그거 피해서 혹시 닿았을지도 모르는 부위를 씻은 다음에 샴푸 있잖아. 샴푸를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 선임 관물대 손잡이에다 다 샴푸 칠해놨어.
다 발라놨어. 기타 관물대에 샴푸 칠해놨어. 그때 그 선이 딱 와가지고 만지더니 이 새끼 미친놈이야. 이 새끼 인정해야 돼. 어, 날 칭찬해줬어. 그때 칭찬받았었어요. 그거 가나서 서로 협약 맺었어. 다시는 서로 미친 짓 하지 않기로. 다른 사람이었어. 나한테 오줌 싼 선임은 진짜 미친놈이었어. 근데 사람 정이 되게 많았거든? 정이 너무 많은데 사람 미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군대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더니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때 군대에서 느꼈던 그 추억이 그립다면서 전문 하사로 다시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또 자기 부하들한테 오줌 싸지 않았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과 그림 그렸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나랑 맨날 그림 그리며 친해졌었지. 사람한테 오줌 싸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뇨. 그게 그 사람의 애정 표현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서 샤워를 하는 거 사람들이 꺼려했어. 그 사람 앞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었어. 파격상이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난 질 수 없었어. 오줌도 맞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아 맞대응했었다. 맞아 맞대응했었어. 씨발 샴푸로 마감되긴 했는데 그 전에 휘 오줌 많이 싸고 오줌 싸길래 나도 노란색 검을 꺼냈지. 노란색 레이저 싸면서 삥.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졌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는 많이 마렵지가 않았거든. 그리고 난 하얀색 검이었어. 뭐니? 그래가지고 검이 생명력에 딸렸어. 근데 그 사람 거는 강했어. 선명하고 오래가는 검이었어. 하얀색이 아니고 무색. 어떤 손님인지 알 것 같네. 오 원호야. 맞아 씨발 그 선임이 쟤한테 후임인척 하려고 머리 길었다가 자기 후임인척 하겠다고 머리 빡빡 민 다음에 그래서 나도 네 동기야 한 다음에 자기보다 후임 있잖아 내 동기 이난이라고 있어. 내 동기한테 야 이난아 나 매로 때려줘야 된다 해서 이난이가 졸라 때렸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 씨발 눈 앞에서 존나 받았단 말이야. 원호 앞에서. 그래서 원호야 너도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원호 오 그래 했는데 씨발 알고 보니까 최고 선임이었어 그 새끼가. 야 원호야 걔 다른 솔 뭐 있더라? 너 등 뒤에 뭐라 적힌 거야 뭐야 이거? 형 이거 뭐야? 아 진짜?